안녕하세요. 초점 엄마인데. 됐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사용할 마이크가 도착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잘 한번 뜯어볼게요. 마이크가 ASMR 수음도 될 정도로 좋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품명은 에버미디어에서 나온 AM350 마이크예요. 이게 상품 페이지를 보니까 제목부터 라이브 스트리머 마이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리밍 하기에 좋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는 그 마이크 연결해서 거치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런 걸? 이렇게 마이크 세워놓는? 걸어놓는? 그거인 것 같아요. 되게 녹음실에 있을 것 같은 장비네요. 그리고 여기 머리끈 같은 이런 밴드가 있는데 뭔가 고정할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요거 팝필터가 같이 들어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마이크 본체네요. 썸네일 한번 찍어야 쓰겠다. 오케이, 완료. 이제 마이크를 꺼내볼게요. 약간 연탄 빼내듯이. 여기 상자 뚜껑 부분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는 중. 한국어 설명서도 있고요. 아, 니혼고 마리마스. 그리고 이게 마이크 본체네요. 딱 봐도 뭔가 소리가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일단 크고 우람해서 마음에 드네요. 그만 비비라. 여기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스위치로 소리가 들어오는 그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겉부분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커버가 되어 있는 조져. 장난이고, 원래 떼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출력 볼륨이랑 입력 볼륨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음속거나 모드 변경 같은 걸할수 있는 것 같아요. 상자 밑부분에 전원 케이블이랑 약간 무게가 있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는 마이크를 세워서 사용할 때 쓰는 받침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USB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약간 3.0 변환잭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마이크를 한번 설치해볼까?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일단 팝필터는 아직 안 달았고요. 제가 이런 설치 같은 거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림 설명이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나레이션을 사실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한 건데, 일단 제 목소리를 잘 받아줘서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나 들린다고. 근데 제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기타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마이크의 가격은 299,000원이고요.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이 마이크만 있어도 충분히 원활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타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브이로그 영상
이쪽인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나레이션을 녹음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